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구정 연휴 시작됩니다. 오늘 연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새롭게 인사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시면 좋은 시간들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전일 0.03% 하락, 나스닥 0.14% 상승, 반도체 지수도 0.80% 상승. 자 유럽은 약간 조정권입니다. 독일 0.30%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자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1% 이상 빠지다가 끌어당겨 올렸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0.28% 상승 마감, 니케이도 0.70% 상승 마감. 항생 지수 새로 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강하게 1%대로 반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가 사스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발병했고요. 일본, 한국, 미국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 발생된 그런 상황이죠. 중국 당국에서는 확산을 더 막기 위해서 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관광 가는 것 다 취소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저도 지금 해외여행을 좀 가야 되는데 명절 때 올 한 해 열심히 제가 그죠? 방송하고 하느라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전부 다 베트남 여행을 좀 가게 돼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기순님, 은꽁님 반갑습니다. 은꽁님 어저께 방송이 조금 끊겼다고 시청자들이 말씀해 주시던데 중간에 좀 이상한 조짐 있으면 개의치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뭐 자주 끊긴다 이러면 어저께는 아마 유튜브 오류인 것 같아요. 저도 실시간 방송 저는 한번 봤는데 자꾸 끊기길래 그거 유튜브에서 재생할 때 끊기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었다. 어쨌든 그죠? 그런 부분 있으면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거의 100% 출석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한에 대한 우한 폐렴에 대한 중국이나 여타 지역 우려가 하루 만에 일단 강한 반등으로 시장에서는 반응했는데요. 환율도 1150원과 1170원 사이에서 그냥 적당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일단 돌아와서 말씀드리죠.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30%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은 0.14로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도 뭐 나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시장도 생각보다 강하게 어저께 반등을 했어요. 하락했던 폭 그대로 다 말아 올리는 이런 양봉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명절 이틀 연휴잖아요 그죠? 금요일하고 거래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위험 회피하고 싶어하는 매도 물량도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중엽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토끼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현대차가 8%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3조 5천억 넘는 영업이익 7년 만에, 그죠? 영업이익 반등했다. 54% 상승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 어저께 급등했고요. 추가 상승 지금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인천 면세점 8개 구역에 입찰한다. 이런 뉴스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신세계, 신라, 롯데가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시내 두 곳의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 설명회에 참여한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국, 우한, 여행 취소 시켜라. 이 부분 때문입니까?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도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자, 지금 전일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셀트리온 오늘 하루 좀더 치고 강하게 가서 18만대 위로 조금 보내놓고 연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18만원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가격도 그죠? 오이 솔루션 최근에 5G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21선 적당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도 충분하다. 일단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리 퍼스픽 20일 지지권, 호텔신라 20일 지지권에서 강하게 반등했는데 현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나, 큰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한알령 해제,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 유커들 막 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잠깐 폐렴 이슈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것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0.5% 하락, 삼성전자 1% 하락, 네이버 하락, 카카오는 반등, 셀트리온 보합, 오이솔루션 약간 약세 출발, 아모레퍼스픽 4% 하락이 뭐야 이거. 자, 의견은 여기 20일권에서 한번 사고 밀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방송 들어가면 다 나와요. 왜? 이 지금 폐렴이라는, 그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움츠러들 수 있다는 부분에 직격탄을 좀 맞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밀려도 분할 매수하면 별 무리 없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매수 의견 드렸던 겁니다. 말바꾸기 아니에요. 자, 좀 처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처지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적당하니 끌고 가면 포트폴리오 보유하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의견 다시 한번 더 제시합니다. 가능한 한안 밀리고 20일 안 밀고 가야 더 좋은 건데. 자, 그러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제법 큰폭 하락했습니다. 뭐 지원자 빠져. 지원자 올라가고. 아이.
해외 시장도 큰 무리 없는데, 그죠? 혼자 난리 부르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만 이야기해 드려볼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만 이야기해 보드리, 해봐 드릴까요? 여러분들께 언급은 크게 안한거 있어요. 알아맞춘 사람 대박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면서 지금, 개 하락 출발했습니다. 0.47% 하락. 코스닥도 0.3% 하락 출발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세 출발. 콜옵션 때문입니다. 그죠? 개인이 콜옵션 자꾸 사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보십시오. 어저께도, 그죠? 어저께도 90억 사도록 계속 지금 상승에 베팅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조지는 겁니다. 그죠? 과연 더 세게 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유료 채팅방에는 개인 콜 옵션에 대한, 노티스, 주의를 하라고 동그라미 빡빡 쳐가지고 응꽁님 보내드렸다, 안 보내드렸다. 개인이 콜 옵션 이렇게 자꾸 많이 사들으면요. 한 번에 안 갑니다. 조지면서 갑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 투자자 콜 옵션 사면 주식 올라가지 않는다. 지수.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 옵션 많이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유, 그 이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야, 자동차 섹터만 초강세고 현대차 3% 갑니다. 나머지 다 포래요.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차가 그냥 불을 뿜네.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별로고요. 자동차 부품 강세. 제약바이오 약세 일단. 휴대폰 부품은 뭐 반반. 5G도 조금 약세. 자, 수소차 약간 강세. 자동차 강세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야, 이거, 그죠? 모나리자 상한가 이어서 7% 상승입니다. 희망. 연휴 잘 보내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콜 옵션 출렁했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23% 30% 이렇게. 지금 여기는 등 가격이라서 여기 베팅하는 사람 잘 없어요. 여기 위에 베팅하거든요. 아직까지 만기일 그래도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위에 312.5 이런데 많이 한다고요. 34%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아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방송 들었을 겁니다. 시장 빠지는데 콜 옵션 사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개인이 39억 사들은 거 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어저께 올라가니까 96억을 박아버렸어. 그럼 밑도 저지죠? 그러면 아까 그콜 옵션이 빠지고 올라가고 그다음 다시 내려왔는데 가격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면 되죠? 자, 콜 옵션 312.5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반토막 비슷하게 났습니다. 반토막 비슷하게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한 며칠 사이에 강하게 들어왔던 콜 옵션 개인 투자자 건 반토막 났어요. 여기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렸습니다. 왜 개인들이 콜 옵션 사면 안 주식이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은콩님 옵션 이야기 잘안 들었죠? 그죠? 아직 같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못 들었을 텐데 옵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돼요. 선물 옵션 투자를 직접 하진 않아도 직접 하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메커니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식만 알아서 안 돼요. 왜? 파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요.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있어요. 뭐 구구절절 이야기 잘안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실전에 알아둬야만 될 만한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 깊게 들어가면 머리 쥐나요. 그죠?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강의해 놓은 거그 정도만 챙겨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 챙겨보십시오. 모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해요. 웹도둑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파생이란 것은 선물 옵션 이런 것들 기초 자산인 그죠? 현물에 대한 해칭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몇백조를 투자하잖아요. 우리 말고. 그죠? 기관 외국인들 몇백조를 투자하는데 주식은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게 대한 하락에 대한 그죠? 손실을 좀 해칭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원래 선물 옵션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 등 때문에 몸통인 주식 시장이 마구마구 교란됩니다. 그게 웹도둑입니다. 웹도둑. 자, 제이님도 어서 오시고. 자, 어디 가서 보면 되는가 하면요. 지금 별로 할거 없어요. 그냥 홀딩할 겁니다. 어디 가서 보면 되는가 하면요. 어머나, 어머나, 어저께 영상.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주말 그리고 연휴간에 그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순서대로 쭉 나가시면 되고요. 중간에 오늘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있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죠? 주식 사전처럼 다 나오니까, 그죠?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왜? 파생 시장과 연결된 뭐 주식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생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 나오거든요. 뒤로 가면. 선물 옵션 기초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나중에 찾아 들어가서 보십시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 시장이 지원차 난리야. 어저께 저렇게 세게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어저께 비정상적으로 세게 가더니 이거 뭐 안심시켜 놓고 밑으로 조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와, 좀 강하게 빠져요. 아. 미국 선물 약간 하락 중입니다.
화장품 주가 타격을 좀 입네요. 그죠? 어제 사자마자 올라갔다고 좋다 했는데, 아휴. 어저께 이렇게 잘 갔으면 적당히 가야지, 뭐 밑으로 깨냐, 참. 그죠?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4% 하락이면 짜고 하락이 큰데. 셀트리온도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처집니다.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던 가격대까지 밀렸습니다. 17만 4,500원. 여기 좀안 깨야 되는데, 여기 안 깨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매도하고 있어요. 시장 밑으로 지금 깨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중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 풋옵션은 그럼 뭐 크게 수익 난거 있을 것 같습니까? 풋옵션 밑에 295 한번 볼게요. 295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자리 비슷할 겁니다. 295 지자리라면 좀 그렇습니까? 이거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죠? 막 크게 변동 없어, 그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풋옵션 뭐 그만. 콜옵션 박살. 그러면서 프리미엄 줄어져 가는, 프리미엄이 점점점 축소돼 가는 게임이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까? 옵션. 아, 참, 아무리 퍼스피 너무 세게 밀린다. 본인들 말씀드려야 돼, 그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고. 샀는데 손실 났다고 안 던지면 절대로 안 돼요. 호텔 신라는 어차피 가지고 계신 분 없고, 호텔 신라 96,000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제가 제시한 가격은 98,000.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은 98,300원입니다. 98,000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아모레퍼스픽 절반 매도 의견 드립니다. 20일. 20일이 지지할 것을 예상하고 사 들어갔어. 지지했어. 그래서 홀딩했어. 근데 깨져요. 랩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깨지면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반 매도 의견입니다. 절반 매도. 근데 안할 거야, 아마. 그죠?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의견 드렸어요. 시장이 희한해.
자, 강한 반등했던 네이버 하루 만에 그냥 다시 꼬꾸라지고요.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실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금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흔들리기 전에 다 팔아 그랬습니다. 이거 안 두드려 맞았어. 카카오 던져 그랬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던져 그랬습니다. 밑에 있어요. 삼성전자 제이님은, 소프라노 제이님은 어저께 던졌다 그랬죠. 잘 던졌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챙기십시오. SK하이닉스도 챙기십시오. 적당히.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적당히 챙기고 밑으로 삼성전자 57,000원권 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요. 하이닉스 이번에 20일 깰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92,000원까지 좀 쳐질 것 같아요. 셀트리온 일단 아직까지는 양호. 오이솔루션 20일 안 깨면 좋겠는데 20일 깨져도 47,400원권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어요. 아모레퍼시픽 절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차하면 다 끊어도 상관없어요. 손실폭 별로 크게 없어요. 21만 8천원 정도 매수 의견이었으니까 5천원 빠졌습니다. 2점 몇 프로 밖에 안 빠졌어요. 20% 안 빠졌어요. 어거적거리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 절반 매도하십시오. 아무리 좀 할 이야기 있는데 찌질이 되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소설 한번 써볼게요. 그죠? 갑자기 딱저 못된 행태를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저께 기관이 쓸데없이 2,900억인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2,800억 들어왔어. 그럼 오늘 또 사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낼름 팔아먹는다 말이죠. 야, 이거 뭔가 냄새가 좀 나요. 어저께 너무 강하게 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무슨 추측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연휴 휴가 내서 오늘부터 가는 사람들도 짜고 있어요. 그죠?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입니까? 아, 어저께 안심시켜놨다 이거지. 그냥 안심 푹 시켜놓고, 이거 뭐 조정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어요. 너무 이해가 잘안 되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이 막 흔들려야 되거든요. 지금 0.8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0.5 이상 정도는 빠져야 돼. 한번 봅시다. 뭐 0.14밖에 안 빠지잖아. 0.07밖에 안 빠지고 선물. 이거 비정상적이네. 완전 뭐 어저께 그죠? 어저께 왜 그렇게 사들어오고 오늘 왜 저렇게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침에 뉴스 검색해보면 다른 뉴스 별로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혹시 다른 뉴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방송하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와, 중국 폐렴 확진자 571명으로 늘어. 이 우려? 이 우려?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암만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1% 빠진다는 거 이해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셀트리온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어이솔루션도 잘 버티고 있어요. 0, 1%도 안 빠져요. 그럼 양호한 거거든,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어느 섹터 한 군데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골고루 고통 분담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이라니까 표현도 좀 웃긴다만, 그죠? 그냥 골고루 조금씩 빠지니까 우리나라 악재는 아니다. 그죠? 우리나라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자동차 섹터 빼고는 다 펄어요. 아무리 퍼시픽은, 그죠? 절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올라타면 그냥 적당히 가는 거고요. 그죠? 밑으로 처지면 절반 들고 있는 거 여기서 다시 사놔도 되고, 20만 원 인근에서 그렇게 하기에 너무 손실이 크다 생각되면 강하게 밀린 조짐 보이면 다 던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 잡으면 돼요. 손절은 짧게 합니다. 길게 길게 안 들고 와요. 세율이 원금 왔다고? 어제하고 이야기 달라진다. 어제하고 이야기 달라진다고. 홀딩 2215까지 들고 가. 여기서 반등 딱 나오면 잽싸게 팔아먹어. 아휴, 이 모양, 이게 뭐예요? 이게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되면 콜옵션, 풋옵션 다 까져요.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 옵션 다 녹아내립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다. 아침에 방송 좀 했어요. 옵션은 한 군데로 터져야 돼요. 위로 터지든지 밑으로 확 터지든지 해야만 그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 좁은데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매도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삼성전자 매도 견도 별로 안 틀렸어. 어저께 조금 올라간다고 혹시 속으로 욕했습니까? 야, 씨, 삼성전자 잘만 가구만. 뭐 자꾸 팔아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한 며칠만 지나 보시라니까. 밑에 가 있는지 위에 가 있는지. 아이고. 짜증난다, 근데, 솔직히. 참, 시장 희한하다. 희망. 특별한 뉴스 있니? 난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특별한 뉴스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뭐, 검색해봐도 잘안 나와요. 야, 밑으로 더 빼요. 이거 완전 제 소설이 약간 설득력 있습니까? 사람들 안심 푹 하게 그냥 명절 푹 쉬게 만들어 놔놓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데. 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 듣고 호텔 신라 3분 있으면, 그죠? 98,200원에 제 의견 드렸어요.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20일, 그러니까 양봉 딱 세운 지점 97,000원 무너지면 던지라 저는 의견 드렸어요. 초강세 무너졌습니다. 초강세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했으면 더 갔었어야 돼. 힘들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 봐도 무방하다. 손실 없습니다. 위험 고지 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은 절반 매도 의견 드렸어요. 절반은 여기 밑으로 더 쳐지면 다 던져버립니다. 전략 수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버틸랍니다. 이거 빠지면 그냥 두드려 맞아요. 그죠? 생각보다 너무 약합니다. 여기 강하게 이렇게 받쳤으면 위로 강하게 가야 돼요. 근데 힘없이 때리 밀리죠?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입니다. 특별한 뉴스 안 보인다. 오케이. 뭐 희망이가 알아서 뉴스거리 있으면 잘 올려주잖아. 땡큐.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제법 강한 거 보이시죠? 그죠? 대번에 같이 반등하죠. 셀트리온 위로 올라간다에 전 승부 걸고 있습니다.
시장 양봉 세우면서 하락 멈추는 시도 나오는데 미국 선물 어떻게 되는지 잠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오늘 미국 선물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네. 오늘은 미국 선물하고 관계없이 움직여요. 야, 기간 봐봐. 아이씨. 진짜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 욕 좀 하고 싶어요. 시장을 다 망가뜨려요, 지금 보면. 이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올라간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이거 파는 거 보세요. 파는 거. 아이고, 진짜 참. 파는 거 바라니까. 아이고, 참. 진짜. 아니, 팔 수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주도권을 외국인한테 그냥 다 아이고 갖다 잡수세요 이러고 갖다 잡수세요 대한민국 하면서 다 주도권을 다 외국인한테 다 넘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면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우리나라 투신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힘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힘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진짜 조금 오르면 낼름 팔아먹고. 그래 놔놓고 방송이나 증권사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송강호도 아니고 지금 그죠? 내가 유관순이라면 유관순이야 이거 맞습니까? 어쨌든 흥분하니까 나도 송강호처럼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들은 말하기를 중장기하라 그래. 에라이 뻥뻥이다. 너그나 중장기해라. 너그나 꼴랑 한두 달 사드론드 만듯 했다가 그렇게 주구장창 패냐? 아이고. 방송. 여러분들, 음악 한곡 듣고 릴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나요. 진짜, 화납니다.
자, 명절 앞두고 광분했습니다. 열받아요. 뭐 종목들 별로 빠지는 거 없어요. 오이 솔루션 플러스 전환입니다. 오이 솔루션 20일 지지권이야. 그죠? 희망 들고 있냐? 오이 솔루션 사버려.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셀트리온 사가지고 있지? 올라간다 그랬다.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거 올라가요. 자, 희망이가 이야기해줬는데요.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 그죠? 엘리엇 펀드가 지분 조금 가지고 갚나라, 배나라 그랬거든요. 다 팔고 나갔어요. 게다가 현대차, 3조 5천억 가까이, 영업, 실적, 서프라이즈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세 보입니다. 자, 아까 절반 팔아라 했죠. 아모레퍼스픽. 그죠? 만약에 올라타잖아요. 다시 사놓습니다. 그게 진정한 매매예요. 그죠? 밑으로 처질 거 보일 때는 끊어내요. 내가 손실이 2%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손실이 2%인데 끊어내냐? 끊어내요. 아니다 싶으면. 그죠?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화장품. 그죠? 화장품이 좀 빠져요. 그죠? 그러면 위험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KMW 비중 줄이고 추천주 KMW 3분의 1만 줄이기를 권유드리는데, KMW 자꾸 간다 그러는데, 지금 본전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물린 게 지긋지긋해서? 고생인 거 플러스로 나올 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죠? 오이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싶어도, 섹터가 같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거의. 그죠? 오이 솔루션 가면 KMW 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배제. 그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오이 솔루션이 여기서 강하게 추세가 더 좋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크게 권유하고 싶지 않고, 왜? 같은 섹터니까. 이거 봐봐. KMW 잘안 빠진다니까요. 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클릭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58,000원 안 깨지면 적당히 하시고, 여기서 그냥 본전권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조금 줄이십시오. 그러면 본인 의견이 꼭 그렇다면 줄이시고, 목표치는 66,000원 가져가라 말씀드렸고, 66,000원의 근거는 여기 넥라인 65,000원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서 확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일단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65,000원권 제시를 했고, 여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상승 추세 완전 전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8,000원 안 무너뜨리면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으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나, 100% 비중이라서. 전 셀트리온 관심 있습니다. 세게 이야기 안 하죠? 왜 세게 이야기 안할것 같아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세게 이야기 안할것 같아요? 셀트리온 살 수는 있어요. 의견은 확실하게 제시합니다만, 그죠? 시장이 시원찮아요, 시장이. 그죠? 시장이 0.7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다행히 반등 나옵니다. 코스피도 약간 반등 나오는데요. 기관이 오늘
패대기 치려고 작정했어요. 기간이 플러스권 전환 거의 안 할 겁니다. 오늘 작정하고 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외국인도 팔고 있어요. 오늘 사는 거 자제해야 돼요. 오늘 사는 거는. 그죠? 제 의견은 거기까지 딱 드릴게요. 오늘 사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관이 잘하면 한 3천억 이상 팔겠는데? 기관이 잘하면 3천억 팔겠어요. 뭘 봐야 된다? 이건 선물 현황이고요. 선물도 지금 2천 개 가까이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팍 패대기 치다가 조금 들어 올리니까 반등하는데 아직 안심하기 일러요. 여기 위에 저항입니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서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반등 시도해야 되는데 여기 확 무너지고 지금 반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별로고요. 또 반등하는 이유 하나만 대라고 저한테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풋옵션 30억으로 늘어나네요. 풋옵션.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요거, 늘어난 요거 있죠? 또 녹아내립니다. 여기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포기 안 하고, 예를 들면 풋옵션 강하게 50억, 100억, 만약에 풋옵션 들어오죠? 밑으로 더 빠져요.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수급 안 좋다. 수급 안 좋다. 그리고 기간이 한 보십시오. 그냥 막 초장부터 그냥 그죠? 숨 한 번 안 쉬고 그냥 쫙 팔아제낍니다. 와. 코스닥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이 풋옵션 늘렸죠? 개인이 풋옵션 늘렸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늘렸어요. 개인이 풋옵션 늘리면 지수는 안 빠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딱 올라갑니다. 개인 풋옵션 늘린 것부터 여긴 것부터 딱 올라가죠. 지수 저 현장에서 다 경험한 것만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 말씀드렸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간단하기도 한데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그죠? 뭐 팁으로 생각이 안 드십니까? 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야, 아무래도 포스픽 더 빠져. 와. 전략 매도. 이거 폼이 더 빠질 것 같아. 지금 아마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와,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 팔아라고?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 팔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저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위험 감소하고 들어간 거 맞거든요. 강하게 밀렸고 20일 지지권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섹터인데 그죠? 실패입니다. 일단 팔아요. 호텔신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이것도 전략매도 의견 드립니다. 본전이에요. 전략매도 의견 드립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주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60일까지 확 밀릴 때맨 처음 의견이 맞아. 맨 처음 의견이 60일까지 확 밀릴 때한번더퉁 하고 빠질 때 사놓자고 말씀 처음에 드렸는데 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수 의견 드렸었어요.
셀트리온도 밀린다. 가장 세게 빠지는 섹터가 화장품, 면세점 섹터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합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오이 솔루션 양호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2점 몇 프로 사이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짧게, 2점 몇 퍼센트 손절한 거, 짧게 손절한 거, 여기 올라타면 무리 없어요. 은공님, 혹시 아모레 퍼스픽 가지고 있었어요? 돈 없어서 아마 없지 싶은데, 그죠? 오이 솔루션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의견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KMW 던지고 싶어 하지 마라. 지금 안 쳐져요. 안 쳐집니다. 안 쳐진다고요. 이거 간다니까. 너무 100%라니까. 뭐저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할 이야기 없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의사결정할 때 주위에 조언해주는 코치 한명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코치의 코칭을 잘 받아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면 회비 아깝지 않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려해 보십시오. 명절 며칠 끼었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둬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회원. 장중 내내 방송 말고요. 장중 내내 카톡으로 여러분들 코치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풀타임 케어합니다. 그냥 대충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해놓고 끝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야, 참 제약바이오도 지속으로 상승하기를 바랬습니다만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거린다는 그 상황 또 연출되고 있네. 그죠? 지속성이 없어, 지속성이. 이거 봐봐, 아무리 퍼스피, 아까 팔아라는 것보다 훨씬 지금 4%대 팔아라 그랬고, 2%도 빠져요. 1.6. 와, 이거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 밑으로 빠지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는 겁니다. 우주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우주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던져요.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던지라는 거 빠지고 있고 괜찮다는 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는 크게 걱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이틀째 강세 들어오고 있고, 강하게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3일째 매수했고요. 그 구간이 여기다 이겁니다. 여기 구간이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석적인데, 여기 지지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일단은. 일단 여기 대비해서 17만 2천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좀잘 지켜야 되는데, 그죠? 여기 17만 4천원권 여기 좀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좀안 좋아서, 어떨진 잘 모르겠는데, 좀 반등 나와서, 시장 반등 나와서, 아래꼬리 달면서 확좀 땡겨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홀딩 가능하다. 자, 오이솔루션은 5분봉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죠? 어저께 누구였습니까? 귀선님이었습니까? 오이솔루션 쫄인다 그랬죠? 맞습니까? 제가, 걱정되네요 했습니까? 쫄지 마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쫄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요. 의견이 명확하죠? 던져야 되는 건 던져야 된다고 난리 부르스 추고 있잖아요, 그죠? 던질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의견이 확실해요. 의견이. 그죠? 어정쩡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 손절 이거 해봐야 뭐 2점 몇 프로 밖에 안 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손실 리딩에서 손실 난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든 틀리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맞는 확률이 훨씬 높죠. 되게 많이 깨지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죄송하다고. 그죠? 대한해운. 이것도 빠진다 그랬잖아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던지라 그랬을걸요? 밑에 빠져 있네. 그죠? 별로다 그랬습니다. 별로. 별로. 좋아 보입니까? 별로예요. 제가 딱 여기 딱 받쳐 있을 때 여기 던지라 딱 그랬습니다. 분명히. 더 출렁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확실하잖아. KMW 같은 건 던지지 말라고, 본인 던지고 싶었는데 자꾸 던지지 말라고, 왜 던지냐 하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이거 던져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의견이 확실해요. 아, 기관 애들이 미쳤나? 1,5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쟁 났습니까? 아, 이장 초반입니다. 이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1,500억인데, 이거 지금 계속 패고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3,000억, 4,000억 넘어가고 한 5,000억대, 이거, 4,000억대, 이거 매도 노후이 생겼어요, 지금. 그죠? 자, 셀은 17만 4천원 지지하면 양호. 올솔루션 잘 가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 지금 현재 중국 화장품 계통으로 직격탄 맞고 있고, 빨간 종목군들 좀 보입니다. 빨간 종목군들, 자동차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빨갛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이 비교적 양호하고요. 비교적 양호합니다. 강세를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쏘쏘, 5G, 그만. 제약바이오, 약세, 남북경협 약세, IT전기전자, SDI만 2차전지 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강세고, 나머지 약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조정권입니다. 아마 기관이 좀 그거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거 조금 걷어드릴게. 아직까지 파악 안 되니까, 나중에 파악해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패대기 쳐서 1,500억 던졌다. 그럼 형이 조금 용서해줄게. 아이고. 그거는 팔만하니까, 응? 그거 좀 팔아서 뭐 적당히 좀 챙기겠다? 알았다고. 응? 그건 알았다고. 응? 만약에 딴 거에서 많이 조졌다. 아이고. 참 웃어야 될지. 그죠? 현재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선물도 비교적 양호해. 0.09 빠지고 있고, 다우, 나스닥 선물도 0.03밖에 안 빠지는데, 혼자서 아까 1% 가까이 빠졌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반등 시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1번 상황, 출발 상황 볼게요. 1번 좀 빠지네. 맞죠? 0점. 6, 7% 하락. 환율은 그만.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반등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크게 밀리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 앞인데 아침부터 광분해서 죄송합니다. 시장이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전쟁 치른다 생각하거든요. 전쟁 치른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려 있을 땐 되게 날카로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좀 법적 책임감은 없을지 몰라도, 그죠? 도의적인 책임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엉뚱한 시그널 제시해서 100% 따를 이유도 없고 합니다만, 많이 참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상당한, 그죠? 책임감 느끼면서 항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케 힘내라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자발적 후원할 수 있도록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닥터K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자발적 시청료 슈퍼챗으로 가능하니깐요. 고려해 보시고요. 자, 추천 방송,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하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그두개 보는데 이번 연휴, 물론 주부님들은 바쁘실 텐데 조금 시간 내서 한번 보신다면 이번 연휴에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오후에 방송 한번 더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사 먼저 좀 드릴게요. 이제 연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만나서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들 좀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전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뵐게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